11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또 오르면서 항공권 가격도 오를 전망입니다. 유류 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비 해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쳐 책정하는데 오늘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유지, 아시아나는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11월부터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에 대해 전달과 같은 수준인 14단계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의 경우 다음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으로 3만 800원에서 22만 6,800원으로 동일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시아나는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으로 3만 2,300원에서 17만 8,800원의 유류 할증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국제선 유료 할증료 가격은 꾸준히 상승 추세이고 이에 따라 높아진 항공권 가격의 영향이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